살짝 아예 정면으로 안 가리고. 네. 어, 네. 백업 라인을 만들었다가 그냥 페이크를 이끌어서 한 거고 뺐거든요. 어. 예, 그래도 피해망사 차이가 많이 나요. 피해망사 먹었고요. 예, 자, 세 명의 선수가 순식간에 뚫었습니다. 이코가 세 명. 역시 여망룡의 출발이 좋습니다. 아, 네. 아, 이코는 진짜 어제 경기부터 확실하게 어필하네요. 더군다나 여망룡의 4킬. 여망 진짜 와 어제 중계도 여망룡을 몇 번을 겁을 하겠다. 어쩌면 해부 쪽 백업이야 뭐 오메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정찰화살이 바로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B 메인에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는 하고요. 그 미드 쪽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오픈을 들어갑니다. 알바생이 놓쳤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트가 순풍 쓰고 들어오면 이게 막기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페이트! 이코어더로서 아, 페이트도 정말 좋거든요. 헤이트 선수도 지금 KD가 2위입니다, 이 선수가. 페이트가 예. 지금 A설대를 스파이캠 설치하고 뒤쪽 라인으로 빠져있다가 빠른 미드 백업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래서 제가 선수들할 때도 사이퍼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후시력을 보여줘. 아, 그렇죠. 네, 스파이크가 설치된 이후로는 사실 너무 좋은데 전환이 되니까. 네네. 이런데 리치 이런데 이거는 원더워커가 백업을 빨리 나와준 게 너무 잘한 거. 이거는 리치가 초탄을 놓쳤을 때 그때 바로 백업을 나와주고 이그림이 나온 거죠. 와. 일단 이코가 끊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자, 클라이맥스를 바로 돌려받고 있는 헤이트. 근데 체력을 많이 빠졌어요. 네. 네. 페인트 탄으로 지금 체력 소모가 좀 심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아낙스가 오딘을 들고 설치. 이렇게 예,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치 알아요? 네네 알죠 알죠. 지금 위치는 사실 뻔하거든요. 정찰화살이 없어도. 아 근데. 근데 헤이트가 뿌드드드 뿌다까지 일단 제거를 해줬거든요. 네네. 2대 3. 원더 좋아요. 원더워커. 하지만 원더워커가 4캐챗. 피해망상. 리치가 뒤쪽으로. 네. 와. 야, 부드들 부다시니까 칼날로. 이거는 상대가 A 쪽 이제 그 메인 쪽으로 전진을 나왔었는데 부드들 부다세게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A도 먹었고 지금 오메니 스파이크 들고 지금 합류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B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백김치가. 네. 이러면은 사실 백업하는 입장에서 백업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올빼미 드론을 확실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네. 뒤쪽 원더워커가 무결점 플레이로 동점. 그러니까 야 이건 그냥 무조건 비 설치하고 보트방을 아예 그냥. 이코지. 이코지. 야 이거 손에 너무 해봤네. 네. 아낙스가 오딘을 뚫어냅니다. 아낙스가 그렇지만 여기서 맥도날드 알바생. 게다가 백업 동선이 이미 만들어졌고 상대가 지금 포기를 완벽하게 다 풀마인 게 아닌데 교환이 되고 있는 거라 이대로 뭐 백김치가 이긴다더라도 노멀 쉬는 게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니면 사실 이코죠. 거의 이코라서 지금 세이브 라운드라서 재미를 좀 꽤 많이 본 거예요. 이 정도 트레이드면 재미를 많이 본 거라서 괜찮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떨궈진 무기를 먹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라운드 상황은 모르는 거죠. 버는 거죠. 네네네네. 모르는 겁니다 이거. 오딘을 두 개나 들고 나면서 플렉스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지금 거리를 좁히지 못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건 너무 힘들죠. 아 머리카락만 맞췄어. 아 머리카락 맞아도 위치가 뒤쪽에. 오딘으로 이코가 상대편 몸을 들이내미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또 영리했던 게 이코 선수가 원더워커 선수가 먼저 세이진 나왔는데 와우 스피건 너무 잘했고요. 아낙스를 먼저 때렸어요. 엄청 잘했죠 사실. 아 이거를 또 끝내요. 자신의 그림자를 잡네요. 네. 이코 되게 영리했어요. 지금 사운드를 듣자마자 본인이 잡았던 그 위치에 사냥꾼의 분노를 지금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센스를 네. 보여준 거죠. 헤이트는 일단 위치가 노출됐어요. 스파이캠에. 자 그럼 헤이트가 클라이맥스까지 제거. 현재 노머시가 4대2로 인구수의 인원수의 2점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코 위치 체크. 아 봤죠. 비착하게 봤습니다. 봐서 이거는 사실 미드 쪽을 들어온다는 걸 알아서 리치 선수가 같이 맵을 찍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뭐 대기. 아 벽까지. 네, 이제 월뱅 채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아 좋네요. 표적인 이제 내용물의 차이를 좀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네. 아 이코가
와! 아 지금 머리 때렸는데 막 이제 팔을 차이였고. 예. 와, 그 와중에 진짜 피스톨을 바꿔서 때린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만 네네. 상대가 워낙에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온 거라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었네요. 스프리건도 지금 어둠의 발작 통해서 지금 제네레이터도 앞쪽에 지금 설치되는 거거든요. 헤븐 쪽에서 피해망상 날라오는 거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역시 이번에도 공격 풀이 과정이 괜찮습니다. 자 A 사이트 쪽 일단 잔뜩 자리 잡고 있는데 스프리건이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크. 오준데도 뿌다시 언더워커. 어 이거 휘말리는데요. 네 이거 이렇게 좀 꼬입니다. 이렇게 꼬여요 꼬여요. 예. 네. 어 근데 어 반대쪽이 미드 쪽을 먹어서 이거 B라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알아요. 구나구슬을 일단 뚫고 숨푹 쓰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더 들어가나요? 오준데도 뿌다. 일단 네. 대기하고 있는데 Z니까요. 네. 들어가주긴 해야죠. 와. 근데 지금 너무 영리하게 스파이크를 떨구고 나서 스파이크를 안 주려는 플레이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건 공격이 나가야 돼요. 피를 먹었지만 스파이크를 떨궈서 B 메인 막 밖에서 좀 기다려도 되거든요. 연결부까지 먹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집 뒤에서 지금 뭐 레이즈 견제하는 거고요. 어우! 야 이거 보스 잡혔어요. 그리고 메가더제리가 완전 레이즈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봇 보내고 페인트탄 보내면 이거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칼라푸풍. 와 근데 부드득부다시 오늘 칼라푸풍은 진짜 좋네요. 근데 체력이 25 이상이자 오! 놓쳤죠 이코가. 자 이 두 명의 선수가 자주 마주치는데 네. 쉽지 않죠. 아 근데 이거는 백겜씨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진입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스파이크가 다운되면서 모든 게 꼬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스파이크를 던져놓고 가기 던져놓고 뒤를 봐 어센트도 마냥 가려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아 이거 오딘이 야 이게 야, 수비 때 오딘이 이게 무서워. 야 진짜 날카롭네요. 수비 오딘은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냥 견착 해놓고 그냥 땡기면 되거든요. 총을 아무리 잘 써도 원탭 헤드로 끝내지 못하면 맞아요. 에임 펀치 때문에 이거 네. 그냥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도 못하고 눕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어버버 되다가 가는 네. 거죠. 네. 짜증 정말 많이 나요. 약간 주춤 맞는 입장에서 네. 네, 수줍은 그런 샷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 상대편이 그대로 누워버리는 모습이었고 아~ 센스 좋았습니다. 원더워커 뭐 한 명에 그쳤지만 장벽 굿을 밟고 올라가서 네. 좋았어요. 네. 어 지금도 좋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지금 해주면서 지켜준 거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오딘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 들어가기 부담되거든요. 아낙스가 이거 자리 잡으면 부담돼요. 아낙스가 사운드를 네. 좀씩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데미 장식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 네. 자체를 설치가 되고 보트 창고 안에 잘못 숨으면 데미 장식에 오히려 본인이 먼저 잡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고요. 위치 체크. 근데 헤이트가 일단 스프레이건 기다리고 있는데 아~ 좋았네요. 이거는 이코의 정찰화살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러게요. 정찰화살을 부시려고 하며 그 앞에 진입을 하니까 이거는 뭐 노모씨의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노모씨 수비를 한번 더 하나요. 아 그리고 이거 원웨이로 원웨이로 지금 사이버 감옥을 깔아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리건이 잘 잡은 거예요 헤이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헤이트의 플레이는 납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망상 네. 뿌려주고 나갔던 턴이었는데 안이 안 벌어가지고 어 여기까지 갔는데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아 메가더자리 일단은 오딘째로 갔습니다. 저도 의미 있는 킬이긴 하거든요. 언더헤븐에 있던 메가더자리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와 근데 알바생이 잡아주면서 일단 메인 쪽까지 각을 만든 거는 헤븐만 걸쳐주면 네. 양각을 오히려 이거는 노멀치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헤이트가. 만들고 아, 생존해서 플러스보다 예. 잡고 제네레이터 위치가 붙는데 그렇죠. 야, 나 클리핑 됐죠. 어? 이만남. 어둠의 발자국. 와, 와! 어둠의 발자국으로 지금 소리는 새거든요. 어차피 어둠의 발자국을 쓰면 소리가 나가요. 들려요 상대방한테도. 야. 근데 어쨌든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엑토랄드 알바생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서 6대 4. 아, 붙여놓고 상대방 속도 늦춰놓고 네. 그리고 본인은 자리 잡아놓고 너무 좋죠. 물론 이제 구슬은 좋지만. 와, 리치가 어. 빠지면서 하나 더. 네. 아, 근데 리치랑 이코 둘이서 지금 너무 잘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코가 위치가 네. 지금 사냥꾼의 분들 위치를 노출이 쉽기 때문에 케어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위치를 바꿔준 것도.
네, 설치만 되면 땡큐입니다. 설치만 되면 땡큐예요. 들어와 있는 A 사이트 지역 네. 스파이크 설치. 예. 그리고 이게 궁극기 구슬을 지금 몰아줬어요. 뿌드드드 뿌다세게. 그만해주세요. 칼날 폭풍이 어떻게 되냐가 변수가 생긴 거고 오븐을 아까부터 계속 대놓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른 어떤 칼날 폭풍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난전 상황이 됐을 때 좀 기대는 이런 느낌 분명히 있는 거라서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진입할 준비라고 했습니다. 진입합니다. 아, 피해망상 잘 막아놨죠? 피해망상 위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네. 맥도날드 알바색 1단 교환 하이라이터 이코가 끊어주면서 일곱 번째 포인트를 확정을 짓습니다. 화력 차이가 안 났다면 이거는 사실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기다리면 당하니까 이렇게 피킹을 해주면서 이렇게 와. 네. 잘한 거죠. 이 정도도 피킹을 해주면서 본인도 집중력을 늘리고 상대방에게도 지금 봤죠. 네. 그러니까 전면전보다는 계속 시간을 끌어줘야죠. 네. 예, 계속 연막 깔고 시간 끌어줬을 때 이제 백업 동선 미리 만든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고 부활까지 있는 턴이라 지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예요. 네. 이거 충분히 이거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스맨스 대기 충격 화살 연유사 한번 퍼부어봤습니다만 그 위치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자, 옆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대기 아낙스. 아낙스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클라이막스 그 위치가 지금 해븐 쪽을 나오는 선수를 잡겠다는 위치인데 네. 이게 바닥에서 바라볼 때 머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초탄 놓치면 사실 아 피해망상 아~ 이거 내주면서 이코가 원샷으로 아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이코 와 너무 피해망상 들어가자마자 지금 바로 언더 해븐 지금 예 순환구슬 위치도 체크가 됐어요. 네네. 자 오디네임 오디네임 오디 없어요. 아이고. 힘은 아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네. 지금 약간 열광하는 분위기예요. 네. 어, 삐를 지금 싸먹는 분위기거든요. 네. 시장 먹으면서 지금 삐를 들어가는 거라 창고에 있는 아낙스 선수가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이러면 시티 쪽에서 백업이 안 되니까요. 네. 고립돼요. 고립돼요. 알죠. 이렇게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었던, 좋은 시도였던 게 이런 그립을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와, 피해망상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타이밍이 안 맞아요. 팀원과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 그거 맞습니다만 하이트가 날카롭게 돌려줍니다. 푸드드드 푸다스의 위치 한번 굉장히 인지하고 있는 리치가 스피가 막 이렇게 현재 상대 전적의 전패라. 네. 아, 전반적 잘 풀고 뒤려니까. 네. 그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왔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중요했던 진검승 라운드를 좀 쉽게 내줬던 게 여기까지 굴러오고 있고. 아, 이번 건 어떤가요? 어... 한 명은 좋았는데 푸드드 푸다스 본인도 잡혔고. 네. 뭐 2코 라운드니까 뭐라고 감안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 지금은 한 킬 한 킬이 좀 소중한 상황. 그럼요. 아 좌절. 아 이 정말 좌절 그 네. 자체. 장벽 구슬을 이제 나올 곳 뻔하니까. 네네. 감옥 착도. 아 사이버 감옥까지. 사이버 감옥으로 아주 굉장히 신현열을 기가 막혀 펼칩니다. 아 심지어 거기다 스파이크까지 달았어요. 와 하자마자 바로 왔죠. 예, 또 와요. 또 와요. 계속 와요. 시간 끄는 플레이가 기가 막히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아 노모씨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압박감을 많이 줘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뭐 다른 팀들도 보면 상대방 2코 라운드일 때 포스 바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체크하는 게 보이죠. 그냥 막 들어가요. 2코가 결국은 열 번째 포인트. 뭐 맞지? 네. 예측되는 위치에 지금 페인트단 던져놓고 두나구슬 던져놓은 거거든요. 언더헤븐과 백사. 네. 두 군데 지금 정리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깔끔하네요. 아, 네. 예, 여기 장벽 쳐놓으면 이제 헤븐 싸움만 걸면 되거든요. 진입. 쿼터 내려도 되고. 아, 종끝 보여요. 종끝 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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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끝 완전 보여. 완전 노출. 완전 노출. 완전 노출. 완전 노출. 그런데 원더과 남은 자막 비어. 아낙스. 와, 지금도 피해망상 타이밍이 자꾸 안 맞네요. 네. 찔렀을 때 피해망상이 나갔을 때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접을 때 피해망상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템포가 안 맞아요. 정찰화살 화살은 잘 때렸는데 네. 그런데 위치가 맞아요. 아하! 이러면서 메가더제리가 스프리건까지 네. 정찰화살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네, 아 정찰화살 네, 폭발포 보내놓고 확보 중. 이코는 인제 정찰화살 때 있는 거예요. 네. 풀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와서 야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좋아, 이거 좋아요.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와~ 그러면 엔트리가 진입할 때 위치를 알고 들어가서 극도의 향상된 에이밍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 팀 좋은 팀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입도 깔끔했지만 진입할 때 또 뭘 했냐면 세이 네. 12대 4에서 매치 포인트 굉장히 빨리 떴습니다. 세트 네. 포인트가. 자,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대기하고 있는 프리건인데 와! 대명을! 근데 문제는 여망용이 남았어요! 아, 근데 지금 2대
3인데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죠. 이거는 네. 진짜 안 돼. 시티건이 지금 이 정도 해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라운드를 뺏긴다? 이거 보세요. 창철에서 또 지금 부서졌거든요. 위치 알아요. 아 이러면 뭐 사실 일단 선수가 어렵네요. 네 어렵죠. 오! 네. 오 깜짝 놀랐네요. 네 잡히긴 했습니다만 3명까지 잡혔던 그림인 거거든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런 미니 슈팅 게임이 진짜 네네. 기가 막힙니다.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시야 쓰면 와 이거 타이밍? 아, 네 지금 그게 이중으로 때린 거거든요. 이거 위에 아. 리치가 이렇게 박스 위에 장벽 붓을 쌓고 올라가 아는 거예요. 저 아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확인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 지금도 메가더제리가 꺾으면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페인트탄 먼저 하나 썼고 하나만 스킬하면 리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쏟아 부었단 얘기예요. 폭발봇이랑 페인트탄을. 이게 지금 맞는 입장에서 백김치가 A 메인이랑 A 나무 쪽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거의 B로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참 안 해요. 짜임새가 너무 좋게 동시다발.